안녕하세요. 달기닥TV입니다. 오늘은 농막 대신 체류형 쉼터가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면서 농막을 두고 고심해왔던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에 최장 12년 사용기한 그리고 기존 농막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요. 와, 이제 에어비앤비로 임대해주고 돈 벌 수 있겠다 하셨던 분들 안 됩니다. 숙박은 가능하지만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내 앞으로 농지가 두 군데 있으니까 각각 따로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네 하셨던 분들 안 됩니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가하고 한 세대당 한 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그리고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무엇보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4일이나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틀이나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4도 2촌, 5도 2촌을 꿈꾸는 은퇴자분들이나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했는데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에서 농촌 간의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답변한 내용과 언론 발표 자료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가능 여부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숙박은 가능하지만 에어비앤비나 펜션 등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가하고 한 세대당 한 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는 한 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구조는 단층짜리 구조로 가설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단층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12월 시행 전에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단층 건물의 층고는 4m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락을 보유한 복층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물의 층고에 따른 농지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설치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흥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설치 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숙박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수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됩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지기준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산사태, 지방붕괴 등이 우려될 관리가 필요한 방제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 밖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지가 설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체류형 쉼터 연면적 33제곱미터에 주차장 시설이 12제곱미터, 데크 면적이 최대 12제곱미터 정도로 합산하면 최대 57제곱미터, 그러니까 17평 정도 됩니다.
영농활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농촌체류형심타는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체류형심타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타와 그 부속시설을 제외한 땅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 판례도 30일 이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체류형 심타는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0일 이상 거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건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상시 거주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체류형 심타 기준으로는 30일 이상 거주는 불법이게 되니까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될 듯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농지법 시행령에 체류형 심타의 목적을 임시 거주로 못 박으려고 한다. 또 상시 거주 취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해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심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에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4평 농막이 있었다면 체류형 심터가 6평 이내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체류형 심터 입지 조건과 면적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 3년 이후에 3년씩 최대 3회 연장 가능으로 12년이 최대 사용 기간입니다. 이후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터를 짓는데 최소 수천만 원은 들 텐데 12년 뒤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신데 정부에서는 가설 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 때문에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12월 전에 추가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농촌 체류형 심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제외되고 취득세 10만원과 재산세를 연 1만원만 내면 됩니다. 먼저 정부가 12월 시행에 앞서서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심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자체가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기준이 충족되면 신고증을 내준다고 합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체류형 심터가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마 지금 전국에 등록된 약 4만여 개의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농막을 체류형 심터로 바꿔야 하는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농막을 체류형 심터로 전환 신청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농막에 폭 1.5m까지는 데크를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처마도 1m가 나와 있고 데크가 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출입이 편하고 현관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농막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주차장을 체류형 심터에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2년의 사용기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어서 12월 시행 확정 발표되기까지 초조하게 기다릴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아직 시행이 되기까지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소식들 잘 챙겨보고 있다가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